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간밤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모두 호재로 적용이 됐는데요.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인들의 소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됐죠. 소매 판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월 대비해서도 1%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비란 미국 경제 안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미국 안에서는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 급증한 7,09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2.7%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안에서도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지 통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기대를 웃돈 소매 판매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또 과거의 추가 추적 고갈 등의 여파로 민간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미국 소비가 견조하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으로 조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소매 판매 때문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연준의 9월 빅컷 가능성은 되려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빅컷 확률이 36%였는데 오늘은 27.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일단 9월에 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은 72.5%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일단 금리 인하 9월에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고용 쪽을 보시면 고용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주보다도 7천 건 줄어든 모습이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모두 불식되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22만 7천 명으로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해서 7천 건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실업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서 이달 초에 발표됐던 7월 고용 지표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은 고용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확인했던 7월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줄어들면서 고용 침체와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되려 이제는 미국 경제가 고금리 안에서도 견조하게 성장하고 또 인플레이션은 되려 냉각되고 있다라는 낙관론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주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다른 시장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13F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고서입니다. 이 애플을 팔아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이 먼저 확인을 했는데 애플을 판 돈으로 뭐를 샀을까 하고 보니까 화장품 그리고 항공 부품주를 매수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시한 2분기 주식 보유 현황 공시에 따르면 이 울타 뷰티 그리고 헤이코의 주식을 각각 69만 주 그리고 104만 주를 담아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택을 받았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의 거래서부터 변동성을 보였고 울타 뷰티 같은 경우는 오늘 두 자릿수 이상 상승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울타 뷰티는 일리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화장품 판매 체인 스토어입니다. 이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112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주가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격 하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주가는 550달러에 육박했는데 울타뷰티의 최근 주가는 300달러 선까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한 버크셔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헤이코 같은 경우는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항공기 부품 제조 업체인데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반기 매출이 18억 달러, 영업이익은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벌써 35%나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버크셔가 담아갔다라는 부분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지난 2분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버핏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늘려가는 것을 선택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3월 말에는 1,890억 달러였는데 6월 돼서는 2,769억 달러로 46.5%나 크게 늘어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거인의 어깨 올라타라라는 주식의 격언처럼 버핏이 선택한 이 방향성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헬스케어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엠폭스와 관련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틀 전에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세계보건기구가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나왔던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엠폭스가 아프리카 대륙 외로도 확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엠폭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피부 접촉은 물론이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옮을 수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발생 100건 중에 4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밝혀졌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북유럽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대륙 외 처음으로 엠폭스 변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변종 엠폭스가 발병한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됐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럽 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유럽 안에서 엠폭스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요. 코로나에 더해서 엠폭스까지 겹치면서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주가들 각 국가마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S&P 기준으로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16%의 상승 흐름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내주에서도 진단키트라던가 백신 관련주들의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첫째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텔레그램 채널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서 트위터, X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 Big thing is coming 이라고 적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이 여론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언급을 하면서 추측만 하지 말고 직접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확실한 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가격 하락이 나왔고 현재는 5만 6천 달러 선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